모든 사람은 그 누군가를, 그 무엇인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대로 변화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따랐던 사람의 삶을 재현하며 연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8월 25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주목해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당신이 할 일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며 그러면 그분은 당신의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십시오.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당신의 삶에 관한 운명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합니까? 당신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에 살았다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리에서 거리로, 마을에서 마을로, 혹은 도시에서 도시로 그분과 동행한다는 뜻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따라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측면은 말씀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당신이 말씀 안에서 그분을 따른다면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모두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말씀을 통해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공부한다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고방식과 믿음을 이해하며 그분의 행동을 관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어떻게 격렬한 폭풍우에 반응하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에 대한 그분의 권세와 혼돈 속에서도 평안을 가져오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말씀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배우는 일은 우리 삶에 귀중한 통찰력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프셨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분은 피곤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으로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말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에 관해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으로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다닐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의 믿음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내셨던 삶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살으셨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분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여주며 그분의 삶을 연장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성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인생은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넘어서서 말씀의 영향력, 예수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삶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연장되며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제자 삼는 삶이 재현되고 연장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생각하기를 선택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예수님처럼 말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행하십시오. 내 안에서 나의 생명 되시며 나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며 보여진다는 것을 인식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으셨던 다스리며 변화시키며 섬기며 사랑하며 사람들을 세우는 삶이 될 것입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깁니다. 나는 말씀의 신비와 심오한 비밀을 이해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삶의 모든 면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깁니다. 나는 말씀의 신비와 심오한 비밀을 이해하고 주님의 가르침과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삶의 모든 면에서 승리를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 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